광주 연구의 프로 여자 배구단인 AI 페퍼스가 오늘 홈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지금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민소은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녁 7시에 시작된 경기는 이제 막 1세트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 팀은 경기 초반부터 열띤 공방을 치르고 있는데요. 광주의 첫 프로 배구단이 창단된 이후 열린 첫 경기인 만큼 광주인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600개 좌석만 개방됐는데 입장권 판매 5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이름과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AI 페이퍼스는 경기 1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개막 행사를 열었는데요. 광주 출신인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미니 콘서트와 가수 김태우의 애국가 재창이 이어졌습니다. 또 홈 개막전을 찾은 관객 모두에게 AI 페퍼스 배구공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창단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10년 만에 창단된 V리그 신생 여자 프로 배구단입니다. 평균 나이 20.4세의 젊은 팀으로 기존 배구단을 압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패기를 앞세워 V리그 돌풍을 노리고 있습니다. AI 페퍼스는 호남의 유일한 배구단이자 광주의 첫 프로 배구단인데요. AI 페퍼스 창단을 계기로 겨울 스포츠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배구 열풍이 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데뷔전을 치른 제7구단 AI 페퍼스는 올 시즌 모두 36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염주종합체육관에서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